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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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 톡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악에 대해서 3부작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3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악의 기원,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왜 악이, 사탄이 악이 되었는가 또 했고, 또 그리고 악의 목적,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탄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가를 잠시 나눠봤었는데,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 시 출발점은 악의 출발, 사탄의 출발점은 악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죠. 그렇죠. 예, 사탄이 악의 사이드를 택한 거지. 타락한. 예. 그래서 사탄의 출발점은 이게 자신의 이 교만, 프라이드로부터 시작돼서 아마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겸손의 법에 의거해서 더 강한 너희가 더 약한 존재인 인간을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싫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은 난 도저히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튀쳐나간 게 이 사탄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이제 딴 거 보면 이 세상이 사탄의 세계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갑질 문화 다 사탄의 문화인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높거나 뭐 파워가 있으면 밑에 사람을 다 막 괴롭히고 갑질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한다든지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든지 뭐 김정은이가 뭐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다든지 뭐 다 그게 사탄의 원리인 것 같아요. 아멘. 맞아요. 그래, 지금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세상 군왕들은 밑에서부터 존경을 받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섬겨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잖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이 시작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좀 더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겸손의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이건 작동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인간을 정말 열심히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원리를 따라서 자기 원리대로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상이 자꾸 망해가잖아요. 네, 세상이 모양이 꼴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할 말이 있죠. 저 안 되잖아. 맞아요. 하나님 열심히 증거 수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재판에서. 맞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7천년 뭐 6천년 이래 주잖아요. 네.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도 못하면 그렇게 줬는데도 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야 그냥. 사탄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진짜 그게 사탄의 기원이고 사탄이 목적하는 바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죄이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세우게 하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그게 사탄의 하나님 없이 자기 그 욕심을 따라 살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참 그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해봐 그래. 네가 네 말을 증명할 내가 시간을 줄게. 라고 해서 시간을 준 건데 이게 또 사실 약간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뭐 안 됐지만 사탄의 그 어떤 지하에 있게 되니까 인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맞다는 것을 따르는 그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조차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탄을 원리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 원리를 따라갈 거냐 그것을 선택할 기간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사실 그래서 악의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은 인간에 대한 인간론을 또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다음번에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 인간이란 존재는 워낙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귀보다 더 복잡해요. 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마귀보다 더 무섭다. 네. 마귀는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가는데 인간은 물러가지도 않는다고. 물러가지도 않는다고. 그냥 뭐 내 팔을 믿는다 이라고. 네. 너무 웃겨요. 네. 그래 왜냐면은 이게 당연한 게 마귀도 그렇긴 하지만 인간은 지금 현재 이 물질 세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이 역량이라든가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간직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습을 제일 많이 간직한 이 가능성을 가지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심지어 그렇잖아요. 뭐 덜 떨어지고 말하자면 가진 거 없고 뭐 힘 없고 어린 애나 뭐 이런 사람한테는 책임 못 물어요.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책임이 뭐예요? 근데 뭐 완전 대단하고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뭐 단나라 대통령쯤 되고 이런 사람이 잘못했다. 그 진짜로 그래서 이 똑같이 뇌물을 받아 먹어도 저 밑에 말단 직원이 받아 먹은 거하고 대통령이 받아 먹은 거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그렇잖아요. 네. 최순실이 뭐 25년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박근혜 씨가 사실은 더 책임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씨는 분명히 25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25는 기본으로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그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정말 높은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자유의지와 뭐 이런 거를 다 넣어서 만든 영혼과 육체와 뭐 엄청난 능력을 넣어서 만든 존재니까 그만큼 이 책임도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그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인간에게도 주는 게 이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 역시도 이제 나중에 그 정말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탄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을 택한다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 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운명이 갈리고 막 이렇게 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탄의 원리로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삶의 원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사탄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깊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참 인간에 대한 문제도 정말 할 말 많은 문제인데 아무튼 이거는 다음번에 제대로 인간론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이번 주제는 이제 드디어 악의 종말입니다. 빠밤.
it is finished. 세상에 언제 오나 그래? 곧 올 것 같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원입니다. 진짜 그 정말 저를 포함해서 이 엄청난 마지막 피날레가 오기를 정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정말 그 예전에 헤더 목사님 저희 집에서 사셨을 때 헤더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 나는 진짜 사탄이 맨 최후 심판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 엉덩이를 걷어차주고 싶다고 아주 그냥 많이 당했잖아요. 그 네, 네,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내 하나뿐만 아닐 것 같다고. 그 다음 내가 서 있을 거야. 헤더 뒤에. 그런데 앞에 먼저 사신 분들, 저 로마 시대 때 순교하시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맞아,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맞아,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 이렇게 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야, 줄 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저 뒤로 가. 참 진짜 기회가 올라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아멘. 던져진다. 그 진짜 참 정말 너무 기다려지네. 아멘입니다. 그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이미 말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변명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잖아요. 벌써 그때 이게 원시 복음, 최초의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네 끝장이야. 내가 괜히 너희 만들어서 나가. 이런 게 아니고, 아,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사탄으로부터 구해주겠다. 그렇게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14절, 15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뱀은 사탄을 지금 성경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우리나라는 탄수복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후손 이러니까 무슨 뭐 자손 대대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단수잖아요. 예, 영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Offspring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한 사람의 후손이 온다고 있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저 그렇게 보면 저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입히는 데미지 역시도 발뒤꿈치에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네. 안 되죠. 발뒤꿈치 상해 갖고 아무도 목숨을 잃진 않아요. 왜? 저한테 발 잘라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나? 네 뭐 오른 팔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들어오라. Maybe 어쩌면 그냥 조킹. 그 아무튼 정말 예수님 사탄은 예수님께 최대 할 수 있었던 게 십자가 못 박는 것, 뭐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정말 세상을 한바탕 마지막으로 깽판 만드는 것, 그렇죠.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그냥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놨어. 그렇죠. 사탄이 이제 오랫동안에 별별 수를 다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납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는 이제 공포 정치를 하는. 그 짐승의 정부가 나와서 정말 이제 뭐 사탄의 그 자기 그 신분을 드러내면서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보좌를 받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무서워서라도 이 사탄의 원리를 따라서 옛날에는 그냥 속아서 좋아서 따라갔는데 이제는 무서워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는 김정은이 정부가 그 앞으로 사탄의 짐승의 정부를 지금 예시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 진짜 지금도 정말 그래서 사탄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정말 자신의 정말 마지막이 오기 직전에 한번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나. 그렇죠. 이제 뭐 죽게 까무러치기니까. 네.
이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 심판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귀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니 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무조갱에 들어가라 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탄들이 미리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 다 지옥에 들어가고 이제 딱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장 거짓말로 속여가는 그 도구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결정할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로 내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길로 자꾸 머리를 쓰고 가면 그거는 100% 사탄의 그 미끼입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탄의 이 끝에 대해서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2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이에요. 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재판할 때 난 이 재판에서 분명히 내가 이길 걸 알아. 그러면은 재판 빨리 안 하나 이거. 그렇죠. 기다리지. 재판 날짜가 오는 게 무섭다, 싫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질 거라는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을 자기가 확실히 원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심판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그죠. 북한이나 뭐 어디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서 오라 하겠어요? 천천히 오라 하겠어요? 왜 지금 안 오신다고 이러겠지? 불평할걸요 아마. 빨리 왜 안 오냐고. 저 민주주의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은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때도 사두개인들, 권력과 이 부활이 없다에 청탁이 연합했던 사람들은 아예 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없어.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영계가 없다 하거든. 네, 그냥 이 세상이 다 끝이다. 완전 속임수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영혼을 잃기가 쉽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이 사실 그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다리는 순간인데 근데 또 이 지옥에 대해서 일단 지옥이 나왔으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난 진짜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독교에 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지옥 갈 것도 아니면서 그러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영학 같은 사람 있잖아요. 무겁니 네. 아빠 네. 사형 결정 났거든요. 네. 근데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언제 사형하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왜? 빨리 사형했으면 좋겠는 거겠죠. 너무 악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어서
좋다고 하지 사용제도가 없어서 이런 사람은 영원히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옥도 마찬가지 마귀를 처벌하는 곳인데 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계속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데. 맞아요. 그 제가 이거 신학 제 신학책에서 읽은 건데 지옥에 대해서 이 그 단원에 적어놓은 건데 굉장히 아 좀 말이 된다 싶은 그런 말이었는데 거기 그래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영계든 뭐 물질계든 다 하나님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의 능력 바깥인 것, 즉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만든 세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뭐 좋든 싫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뭐 제가 잘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믿거나 말거나 불멸의 존재입니다. 없어지는 건 몸뚱아리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불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없어질 수 없죠. 예. 뭐 불로장생하려고 뭐 진시황이 뭐 온갖 걸 다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 없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건 어차피 불로장생입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예, 예. 이 육체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정말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다른 말로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동시에 이 사랑의 관계를 정말 맹렬하게 지키는 맹렬하게 질투하고 맹렬하게 정말 지키는 그 면이 있다라고 그게 사랑의 성격이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랑 특히나 부부간의 사랑 같은 경우 부부간의 사랑은 너와 나 이외에는 이 사랑은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거를 이제 깨려고 들거나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완전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를 유혹해 가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취업해도 할 말이 없잖아. 네가 속든지 내가 속든지 하자. 그렇죠. 그리고 뭐 반대로 여자도 자기 남자를 꼬시는 여자가 있다. 우리나라 말로 진짜 머리채 잡고 싸운다는 게. 아유 무섭죠. 머리채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정말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게 근데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어둡다라고 하긴 못하지만은 무서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아가서에 있잖아요. 예. 아가서에도 있듯이 정말 이 사랑은 불보다도 맹렬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 사랑인데 질투하시는. 예. 그래서 정말 이 무서운 측면이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택한 존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다고 선택한 존재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깨려고 들고 방해하려고 드는 존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는 그 사랑의 성격이죠. 그래서 내 사랑을 깨니까.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축복과 기쁨의 형태로 누리지만 이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 밖에 있고 이 사랑을 도리어 깨려고 드는 사랑을 조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존재와 같은 편이 된 존재들은 이 사랑을 맹렬한 분노의 형태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그게 지옥. 예, 영원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진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잘 하는 말이지만 아 정말 다른 말로 하면 법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잘 말하는 거지만은 그리고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법 안에 있으면은 법이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고 힘이잖아요. 법만큼 든든한 게 없어.
근데 법을 딱 어기고 법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법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호자도 되고 심판자도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이 그게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이제 말을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뭐 인간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간론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 문제고, 이건 또 사람의 자유의지와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문제라서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이 지옥에 사람 빼고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놈은 당연히 사탄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마련된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이 인류 역사의 시간을 사탄에게 기회로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네 논리 증명해봐, 이런 기회로서 허락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 인류에게도 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악 사이에서 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허락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허락을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허락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서포트했다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그 허락한 시간 동안에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안 했으면 또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막 해. 그러면 그 허락한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야 너 나 좀 보자. 라고 이제 너도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혼날 시간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면 참 진짜 로맨스 소설 같다. 그래요. 성경은 로맨스예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같이 매일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도 없어요. 그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바람난 여자를 또 데리고 오고, 그게 우리라는 거지, 인간이라는 거지. 네. 내가 하나님을 또 벌써 버렸죠. 진짜 그 로맨스 소설로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정말 이 여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뭔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다른 못된 놈을 택할 수도 있어. 사실은 진짜 못된 놈인데 엄청 착한 척을 하는 완전 지미 같은.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네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게 해라. 그래도 너를 택하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가짜인지 내한테 기회를 줘봐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남자로서도 그렇게 여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지. 줬을 때 여자가 자기를 택해야지. 이게 진짜인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자도 믿을 수 있지. 저놈이 나쁜 놈이라 안 되면 조금 저놈 만나지 마. 이렇게 집안에 가다놓는다 해서. 이거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 남자 주인공이 진짜 로맨스 소설 내내 저 나쁜 놈을 충분히 해치울 수 있지만은 계속 참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말만 하고. 말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참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고 있다가 결국 끝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딱 이제 결론이 지어졌어. 그러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악당을 처리를 해야지. 죽었다. 네가 내 사랑을 깨려 했지. 내가 네가 시험해보라 해서, 또 그리고 내 여자의 정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서 내가 시간을 주고 기다리기는 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일을 갈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성경 얘기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 얘기가 그렇게 끝나야지. 얘기가 그렇게 안 끝나면은 나 진짜, 만약에 얘기가 그래 안 끝난다, 남자 주인공이 뭐냐 이거. 물론 죽이죠. 그런 남자하고 살면 안 돼. 아니 앞으로 나를 지켜줄지가 어머니예요. 맞아. 이 남자 뭘 믿고 내 남은 생을 다 맡기냐. 또 그런 남자 나타나면 또 줄 수도 있어요. 테스트는 한 번이면 족한 거지 이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고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딱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정말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그 소설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계속 여자 주인공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말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 영의 세계 진짜로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나쁜 놈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속 말해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있으면은 이 못된 놈이 나보다 훨씬 지능이 높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야. 그렇지만은 나와 같이 있는 나한테 계속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이놈보다 훨씬 지혜롭고 이놈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진짜 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놈을 다 이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저놈 수법 번이 안다 속지 마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자를 계속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마귀가 너무 영리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뭐 밥 먹고 성공하고 살아고 여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가상이에요. 진짜 현실은 영의 세계가 현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나, 얼마만큼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나, 천국 길을 가까이 가고 있나, 이 진짜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 현실이 현실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지금 일어나는 이거는 꿈이에요. 뭐 100년 안에 끝나는 꿈이에요. 진짜 현실은 영원히 봐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희망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마귀를 처단을 하고 못된 놈을 완전히 처단을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빨리 오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또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